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기대된다고요? 오늘 재밌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더 재밌을 거라고. 아, 미치겠다. 아, 이게 입이 문제야, 입이. 아, 잠시. 옛날에는 그랬는데, 강의할 때마다 제발 기대하고 오시라고. 다 재밌어요. 예, 다 충족해드렸다고 막 자신감이 넘쳐서 했는데, 나이 먹었나 지금 이제 송출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뭐라고 송출이 되고 있냐면은, 당신은 코딩되어 있다라는 주제를. 코딩되어 있다.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요. 예,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얘기해드리면 돼요. 유전자를 믿느냐. 사주 믿느냐가 아니라 유전자를 믿냐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믿는다 그래요. 당연히 코딩되어 있는 게 유전자 지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는 뭐 가족력을 보고 이러는 게 왜 그러겠어요. 다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거를 왜 지금 편제, 오늘 할게 이제 편제인데, 편제를 하면서 왜 그런 주제를 정했느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편제가 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저렇게 하면 분명히 안 좋은데 왜 저게 빠져가지고 저럴까? 뭐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중독된 애들. 저거 해봤자 인생에 하등 도움될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낭비를 하고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왜? 간단해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밍이 돼 있느냐? 제가 예전에 1강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센서가 다르다, 수용체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을 텐데,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길래 나도 해봤는데 별 감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편제 성향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잊을 정도로. 자, 그럼 편제를 보기 위해서는 정제와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알기가 쉽겠죠. 정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했었죠? 소유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소유욕과 연관이 크다고요. 자, 그러면 편제는 과연 소유욕이 없냐 이거예요. 소유욕이 있어요. 모든 재는 다 소유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제하고 편제의 소유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는 이제 이름표를 달아요. 이름표. 명찰을 이렇게 달아 놓는다고요. 견출지를 이렇게 달아서 거기에 이제 내 거라고 이렇게 공인 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고, 편제도 똑같이 소유인데 즐기기 위한 소유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즐기기 위해서 소유한다. 그러면은 그 소유한 대상이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흥미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편제를 괜히 바람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길 수가 없다면은 그 상대방과, 남녀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편제가 있어서 그 사람과 즐기지 못한다면, 대상과, 그러면 바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재밌어.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제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통해야겠어요? 생각이 통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유머 코드가 중요해요. 대화 코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는데, 편제가 있고 결혼을 하는데 이런 코드들이 맞지 않으면은 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염두해야 된다. 그냥 옛날에는 나이가 차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조건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결혼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편제가 있잖아요? 미쳐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편제가 있는 분들은요, 일단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재미가 있다? 이러면은 꽤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편제와 정제의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여기에는 결과 중심이라고 했어요. 결과 중심이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내가 원했던 결과만 도달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 아무리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만 만족되면은 그 과정에서 고생했던 것이 다 눅눅듯이 사라지는 게 정제예요. 근데 여기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 결과, 물론 똑같이 결과를 향해서 가는 힘은 있겠지만은 여기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스릴이나 유흥, 재미, 모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험, 어드벤처. 어린애들이 편제 성향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일정 부분까지 내가 아는 데까지 가고 그 이상은 안 가요. 애들 보면은 여기까지 내가 가봤어. 저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지나가면서 스릴을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 때 제송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어디 그 공원인 데까지만 기억이 확실하고 그 이상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딱 아는 부분까지만 움직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다시 가봤어요. 와, 이렇게 작은 동네였나. 걸어 다니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20살 넘어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알고도 저지른다고요.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범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알아요, 자기도. 나쁜 거 알아. 도박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 모르겠냐고요. 알면서도 안 돼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얻어지는 쾌감하고요, 천지 차이예요. 특히 이런 편재의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왜?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근데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코딩돼 있어요,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꼭 이게 나쁜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어떤 장점이 더 많아요. 장점이 더 많아요? 그거는 모르는. 반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고개까지만. 예. 즐기는 거. 근데 모른다고요. 어떤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유일한 게 운전 좋아하는데, 가끔 과격하게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하면서도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에이 죽으면 죽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요즘에 갑자기.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편재의 힘이에요. 그게 편재의 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있다면은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빠져서 하는 좋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빠져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미 때문에 이것을 꾸준하게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재미가 있는 거고, 연애할 때 이런 코드가 연결된다면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재미가 있겠죠, 연애하는 게. 자, 그래서 정재하고 편재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이런 편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는 공간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 공간. 정재는 무엇을 다루냐면은 시간을 다룹니다. 이거는 정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재한테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 기승전결이란 순서. 이게 기승전결에서 하나씩만 빠져 있어도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요, 부분적인 것 또는 지역적인 것에 더 강하다. 그게 이제 정재의 능력이다. 근데 편재는 공간을 다루는 능력이고요, 이것은 전체성을 띠게 돼 있어요.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해요. 딱 한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럴듯한 말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자, 그러면은 같은 공무원이에요, 정재하고 편재가. 도시계획 같은 걸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더 잘 맞겠어요? 편재가 도시계획 같은 거 뭐 기가 막히게 한 번에 딱 조망해서 하니까 여기 구역에 뭐 하고 여기 구역에 뭐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은 정재가 꼼꼼하게 하겠죠. 그래서 편재들이 못하는 거는 꼼꼼하게 하는 것을 못해요. 정밀하고 꼼꼼하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못해요. 안 한다고 해요. 만약에 직장이 편재가 있는데 그런 걸 하라 그러면은 때려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아주 큰 것을 대충 하는 것에 잘 맞아요, 편재는. 그래서 경제학, 둘 다 재와 관련했으니까 경제학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는 거시경제로 가죠. 그러면 여기는 미시로 갑니다. 같은 경제를 논해도 국가를 논하고 세계 정세를 논하는 거예요, 편재는. 그런 거를 할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정재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눈에 안 들어와서 못해요. 자, 그럼 예술적인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악하고 그림이잖아요. 이거 청각이고 이거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재하고 편재는 어떤 거에 어울리겠어요? 음악은 뭐가 있어요? 음이 진행하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고조시키고 갑자기 확 반전하고. 처음부터 클라이맥스가 나오는 음악이 어딨어, 세상에. 클라이맥스가 중간에 나오고 보통은 이제 앞에 이렇게 서사를 깔잖아요. 그림은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눈에 들어온 걸 보고 와 이러잖아요. 정재한테 그림 보라고 하면 디테일한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피카소 그림 정재한테 보여줘봐. 7살짜리가 그렸냐고 그럴걸요 아마? 그런 거라고요. 한 번에 봐야지 이게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정재는 시간을 활용한다.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더라도 뭐가 달라요? 정재가 만약에, 내가 정재가 있어요? 손님들이 막 와, 골목식당에 나와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활용해서 수용해요?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 어떻게 해요? 7시부터 12시까지 하겠지. 시간을 늘려버린다고요. 그렇게 활용해서 재를 감당한다고요. 편재는 옆에 2호점 확장하면 됩니다. 그냥 옆에 공간 이렇게 터가지고 2호점을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 대비 편재가 더 많은 것을 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돈은요, 돈 잘 버는 능력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요,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요. 공간.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벌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때 나온 단위가 월급, 연봉, 시급 이렇게 얘기하죠. 다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구한테나 24시간 주어져 있거든요. 24시간 주어져 있는데 나 혼자서 48시간을 살고 이러진 않아요. 아, 물론 그렇게 혼자 48시간처럼 쓴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의 척도이고요. 그 사람한테 과세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1년을 10년처럼 쓰면 되겠죠. 그게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2호점을 확장했다는 건 뭐예요? 2배 이상을 벌겠다. 똑같은 시간을 노력하고 그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써야겠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통은 정제보다는 편제가 부를 이루는 것에서는 더 기회주의적이고요. 더 과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제는 결국에는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 안에서 축적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편제는 모험을 하잖아요.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스릴리스하고 재미있어 한다니까요. 망할지도 모르는데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요, 삶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같은 제인데요, 편제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돈, 횡재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으면요, 횡재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냥 횡재수, 갑작스럽게 들어온다, 벌린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는 얘는 모으는 것이에요. 축적하는 힘이고요.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게 강하다.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편제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축적이나 유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에너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재테크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놀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살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제가 있으면 살림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노는 꼴을 못 본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 놀고 있구나. 돈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은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그쪽에서라도 주식 투자를 한다던가 펀드를 한다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활로를 찾아 나가는 게 편제라고 한다면, 정제는 반드시 목표한 금액에 도달을 해야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딩돼 있다니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돈을 보면은 그렇게 바라보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제는 활용하는 능력이고요, 공간을 구성하는 능력이고요, 전체를 보는 힘이고요, 통찰력으로 연결된다. 이런 게 가장 강하고, 모험을 하고 스릴을 즐기고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없다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여기는 돈이 액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월등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부를 이루는 것도 여기는 돈을 벌겠다는 목표보다는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게 따라오기도 하고 열정 페이로 끝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이에요.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편제는. 하지만 정제는 그 완전히 상극으로 가죠. 상극으로 가죠. 그래서 그 차이만 이해한다면 편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제들이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국내 역사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사 같은 걸로 연결이 되고요. 정치적인 것에도 더 관심이 많고요. 나중에 자기가 정치 쪽을 어떻게든 해볼 생각도 하는 게 이제 편제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관살 같은 게 붙어야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미국 대선에 관심 같은 거 많고, 세계 정세 흘러가는 거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은 다 편제. 흐름을 보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다 편제. 그래서 통찰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가지면 되고요. 저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호르몬으로 얘기해요. 코딩이라고 오늘 주제를 정했으니까. 저는 정제를 여성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제를 남성 호르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편제가 발달한 여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 축구를 할 수 있다. 남자애들하고 어울려서. 남자애가 정제가 있다 이러면 여자애들하고 고무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저만의 이론인데 검증해보니까 꽤 맞더라고요. 그게 편제가 있어야 삼국지 같은 거를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역사, 완전 전쟁 뭐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공간이고 공간을 활용한다가 있지만은 이게 관살을 만나면 뻗어나가는 힘이, 확장하는 힘이 있어요. 확장. 자, 그러면은 이 확장하는 힘이 국가로 얘기하면 영토 확장이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이런 게 다 편재의 성향이라고요. 막 이렇게 늘려가가지고 점령하고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편재 입장에서는 그런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는 전쟁 소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고요. 정제들이 그런 것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임상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정제가 발달한 무제더라도 그 성향이 정제 성향인지 편제 성향인지를 잘 추론해서 보시면 돼요. 편관이 이런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편관이. 그런 걸 주변에 한번 접목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편제가 도대체 다른 오행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결과로 연결이 되는지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편제는 감각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래서 저는 행복할 수 있는 사주와 행복할 수 없는 사주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제밖에 없다 사주에 재미가 없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유일한 재미는 돈 모으는 재미, 축적하는 재미, 점점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재미, 목표가 도달되면 허무감도 느끼고요. 그 다음 목표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과정 자체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행으로 얘기하면 목생화가 잘 되면 행복하다. 금생수만 되어 있으면 행복을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편제의 이런 감각. 자, 이 감각이 엄청나게 예민하고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겁제를 만났을 경우입니다. 쟁제 했잖아요. 겁제하고 편제가 상주하는 경우에는 이제 쟁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도 일간도 이 편제를 다루고요. 겁제도 어떻게 해요? 겁제는 원래 말 자체가 겁탈할 겁의 재물제잖아요. 그럼 이 편제란 애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묘가 되어 있죠. 같이 다루고자 하겠죠.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애인 뺏는 거요? 뺏는다는 거는 정제한테 했을 때 확실한 거고요. 여기는 바로 떠오르는 게 도박판이 떠올라야 돼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재를 놓고 같이 이렇게 극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편재에 대한 감각이 있을 거라고요. 편재에 대한 감각. 내가 모험을 느끼고 스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 100%라고 해보자고요. 그냥 편재가 하나 딱 있을 때 100%로 놓자고요. 겁재를 만난 순간 이게 10만%가 될 수도 있어요. 감각이 굉장히 증폭이 돼서요. 그냥 편재만 있으면 재미로 끝나요. 그냥 이렇게 포커 한번 치고 한 친구한테 한 5만 원 따고 와 끝났다 재밌다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즐거움이에요. 여기는 빡치는 레벨이 틀리다고요. 돈을 잃었을 때 빡치는 게 남달라요. 별거 아닌데 그 5만 원밖에 안 되는 돈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땄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있으면은 조금 조심해서 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사주에 편제밖에 없는데 겁제 운이 들어온다? 이 운에 도박에 빠지기 쉬운 운인데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재를 다루는 거에 민감해져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올라가면 막 쾌감에 잠을 못 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과감하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더 위험한 게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쾌감으로 느껴요. 떨어지면서도 희열을 느껴요, 그런 거에. 조심해야겠죠. 그 도박 관련 다큐를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박 관련 다큐만 한 1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죽어도 도박하고 있어요. 장례식 가야 되는데 장례식 못 가고 도박. IMF 때 잘 건실하게 유지됐던 중견기업의 대표가 한 매출 한 800억, 1000억 이렇게 하던 대표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다 떠나갔겠죠. 이제 망하고 회사는. 근데 이제 자녀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딸이 죽었대. 그러면은 가서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때도 이렇게 폐를 만지고 있었대요. 다큐를 보니까. 와, 그 정도구나. 이러니까 손 잘라야 된다는 소리까지, 손 잘라도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타짜 보면은 손 하나 놓고 이렇게 되는데 하잖아요. 그게 허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를 다루는 민감도가 엄청나게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것도 활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활용.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겁재를 본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뒤가 없을 활용을 해요. 마지노선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투기, 도박, 재테크가 아니라 투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상당하게 잘 어울린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성적인 에너지로 발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자친구를 뺏는다가 아니라고요. 얘는 소유라고 했잖아요. 정제는 편제는 공유예요. 공유. 나눈다고요. 과감하게 내 게 아니라 공용화 되어 있어요. 이게 쟤는 쟤인데 공용제, 내 쟤가 아닌 거예요. 정제는 내가 내 통장에서 나만 인출할 수 있는 돈이죠. 편제는 다 같이 모아서 공용화되어 있는 돈처럼 되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개모임하면 되죠. 이런 거를 잘 관리한다고요, 편제는. 정제들은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잘 맞아요. 조합장 같은 거 하면 돼요. 돈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공동 투자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다룰 때 자기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한다. 돈 쓰는 것도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액수가 중요해요. 우유 살 때 그 우유가 막 10원 차이로 갈리잖아요. 20원, 10원 차이로. 이거 하나 더 찾아가는 게 정제라고요. 액수.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요. 편제는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비싸더라도 프리미엄이라면 바로 가져가. 만족도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편제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대에는 돈이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내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가져야. 대신에 대상에 대한 흥미도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요. 돈 10원도 안 써요. 아, 10원은 써도 되잖아 솔직히. 그 정도 돈은 뭐. 근데 안 써요. 100원도 안 씁니다. 근데 내가 써야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특히 겁재까지 보면요. 확실하게 영혼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투기하죠. 하고 가지려고 하죠. 정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하더라도 치밀하게 해요. 치밀하게. 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겁재를 본 편제들은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 코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의 코딩이. 감각이 쾌감,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가졌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건전한 취미에서 그렇게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면 좋죠. 근데 보통은 이런 그런 돈이 오가는 도박 같은 거에 더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팔자들은 그 운동을 하더라도 약간 익스트림한 것으로 연결이 돼요. 익스트림하고 좀 위험하고 이런 거 훨씬 더 큰 스릴을 느끼고. 그래서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만약에 애초에 사주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요. 그런 좀 중독성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은 애초에 손도 못 대게 해야 돼요. 손을 대는 순간 확실하게 이렇게 끌려가니까. 자, 그러면은 장점도 있겠죠. 인생 한방. 예, 인생 역전. 투기했는데 잘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건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맞은 거를 10배 쳤는데 대박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에 훅 올라가지만 한 번에 추락하기도 한다. 이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요. 일반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여기고 추락을 해도 여기예요. 그래서 추락을 해도 다시 회생해서 가면 되는데 여기는 극과 극이에요. 회생조차 안 돼.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하필이면 세금으로 다 빚을 져가지고 회생도 안 되고 파산도 안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빚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죽을 때까지 그거 무조건 갚지 않는 이상은 신용회복이 안 돼요. 그런 걸로 이제 빚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파산도 가능하고 회생도 가능하고 해서 빠르게 회복이 되죠. 크게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빚이 10억이다 이러면은 좀 모르는 사람들은 와 10억 왜 이렇게 많이 졌냐고 막 이러고, 좀 아는 사람들은 능력자라 그래요.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 게 잘 돼 있다. 겁재를 끌어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끌어온 능력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다루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 구조가 좀 좋다 이러면요, 외국계 펀드 매니저, 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해서 막 몇천억 조 단위로 이제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깡이 좋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새가슴이라서 못해요. 그렇게 이 정도는 돼야 그런 거대한 돈 앞에서도 게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편제와 겁제를 본 명들이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연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관련이 클 수도 있고요. 정제가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 높을까요? 편제가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 높을까요? 편제? 높다라기보다는요. 여기는 까다로운 거예요. 정제가 까다로운, 높은 거랑 상관없어요. 왜 까다롭냐면 내가 원하는 이성이 아니면 안 만나요. 딱 내가 원하는 틀에 들어와야 돼요. 편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사지만 멀쩡하면 돼요. 대신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즐겁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예, 네, 대화 대신에 그 미가 대화보다는 이뻐야지 즐거운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만나요? 모델급만 만난다. 연예인급만 만난다. 이쁘지 않으면 아예 안 만난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깡이 있잖아요. 자, 길을 가다가 굉장히 미인이 있어. 남자들은 누구나 말 한번 걸어보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대부분 상상으로 끝나요. 상상으로. 여기는 진짜 가서 말 걸어요. 그리고 그 미인분한테 얘기해보면은 실제로 말 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아 왜? 당연히 남자친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저 정도 미모인데 남자친구가 없을까? 없어 근데. 다 그렇게 말을 안 걸어서 뭐 인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가서 말 걸고요. 적극적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인드가 어떠냐면은 세상 모든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 100배 해서 과감하다. 편제가 있는 사람은요 과감합니다. 이게 때로는 약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과감한 게 너무 지나쳐서
그 대상 입장에서 좀 이렇게 생각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나 중심으로 가서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용기 백배하고 과감하다. 겁재가 있어야 돼요. 겁재가 있으면 과감하지 못해요. 반드시 겁재가 있어야 과감하게 다가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말 걸고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예요? 아, 돈도 크게 벌고 잃는다면서요. 이혼도 한 대여섯 번 할 수 있다고요. 유지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금방 쉽게 갈아탈 수 있어요. 금방 진료하고요. 금방 이렇게 떠나고 이런 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라고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를 안정하는 방법은요. 이 제가 관을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 관까지 보게 되면 제가 나름 안정할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식상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있어도 나름의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식상은 좀 특히 상관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정제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체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문어발 가능합니다. 문어발. 양다리 아니에요. 문어발. 동시에. 여기는 안 돼요. 동시에 만나면 티가 나요. 여기는 반드시. 왜냐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얘가 연락이 뜸해지거든요. 여기는 절대 뜸해지지 않아요. 동시에 카톡 두세 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거는. 맞아 맞다고요? 여기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해서 연애할 때도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즐기는 그 순간만큼은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 돈을 벌 때만큼 누구보다 쾌락에 젖어 있어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행복의 에너지, 도파민, 아드레날린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안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러너스 하이 같은 거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힘들지 않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오히려 더 기분 좋아지고,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게 훨씬 빨리 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중독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에너지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을 해요? 일을 벌린다. 크게 벌려서 하는 거예요. 스케일 있게. 근데 리스크가 커져 있는 이유는 겁재가 편재를 바뀌기 때문에 남의 돈이 반드시 들어가 있겠죠. 투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사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돼요. 남의 돈 다루는 게 쉽냐고요. 저 같은 새 가슴은 남의 돈 이렇게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고 있어요. 못 받는다고요. 그런 거를. 근데 여기는 쉽게 쉽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지 돈도 아니라고 막 하네 이럴 정도로 과감하게 다루는 성향으로 연결이 돼요. 만약에 공부도 좀 했고 이런 투자 쪽으로 좀 잘하고 이러면은 그쪽 회사로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 같은 거 하면은 연봉 막 몇십억씩 받으면서 돈을 굴리는 자산가가 되기도 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남의 돈을 끌어오거나 투자를 받거나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조합장을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다. 큰 문제가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운을 봐야 돼요. 네. 뭘로 재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냥 오로지 겁재 이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다른 안전장치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과감하다는 거, 깡이 좋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깡이 좋습니다. 겁재를 가진 성향이 이해되세요? 이게 편재가 만약에 즐기는 에너지라고 한다면요. 혼자 즐기는 거랑 다른 사람하고 함께 즐기는 게 다르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겁재가 있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하고 즐기는 거예요. 도박을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해야 재밌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가져와가지고 모르는데 막 거기서 친해지고 친해지는 것도 금방 친해져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도 되게 많고요. 카톡 이렇게 까보면 막 친구 1000명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재가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겁재를 만나야 예민해진다. 재에 대한 관계 예민해지고 민감도가 증폭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편재가 비견을 본 거예요. 겁재를 봤을 때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 비견은 뭐예요? 친구가 되죠. 그리고 편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에요.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입이 싸다는 얘기도 한 번씩 종종 들어요. 근데 편재는 입이 싼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같이 알자 이거예요. 공용화 했잖아요. 공용화. 공공재잖아요. 되게 순수한 마인드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싸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재는 그렇게 안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이렇게 수용하고 내가 수렴하는 에너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편재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서로 이렇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알게 하고. 자, 비견이 있다는 거는 내 것을 친구와 나누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즐기는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반드시 뭘 하더라도 친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에요. 친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팅을 하더라도 1대1 미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2대2, 3대3. 데이트를 해도 막 더블 데이트, 막 3대3 데이트,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뭐 부부 동반, 가족 동반,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겠죠. 가끔 보면은 너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이 휘둘려요. 연애 상담하고 친구가 시키는 대로 막 다 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주변, 그러니까 또 사귀면은 친구들 꼭 만나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평가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고. 대부분 비견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게 이제 천간이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도 겁재를 봤을 때보다는 덜 민감해서 그런 도박이라던가 유흥 쪽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 여행 같은 거 정도 하고 같이 운동이나 뭐 취미 같은 거 공유하고 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편재와 비견은 즐기는 에너지만 극대화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로 건전한 경우가 많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도박 같은 거는요. 친구들끼리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지 다 털어와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지. 친구 돈 다 털어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비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편재를 봤을 때는 겁재를 좀 두려워해야 돼요. 네, 이거 완전히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선을 그렇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를, 만약에 편재가 있는데 비견을 보지 못하면요. 즐기는, 재미있는 이런 에너지가 아주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재미는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편재만 있으면 외롭고 비견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겁재랑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겁재랑 비슷해요. 겁재랑 이제 비슷하게 연결은 되고 사실 깡이 있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사실은 다들 각자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각자 사는 다른 세계로 넘나들 수 있는 건 겁재예요. 겁재. 겁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로 막 한번 보기도 힘든 슈퍼스타랑 사귀는 일반인이 되려면요. 겁재 정도 있어야 돼요. 비견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만나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얘는 비견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어깨를 견준다는 소리예요. 나와 비슷한 성질의 사람이라는 소리고요. 겁재는 완전히 이질적이에요. 나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돼요. 겁재들은. 생판 모르는 외국인. 외국인이면 아예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외국인하고 더 친할 수 있는 게 겁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를 친밀감 있게 해요. 우리가 그 외국으로 나가면은 동양인들 막 차별받는다 그러죠? 겁재 있으면 차별 안 받아요. 흑인하고 친구하고 막 그래요. 서로 막 형이라 그러면서 막 브라더 막 이러면서. 그게 겁재들이에요. 물론 비견도 그런 힘이 있는데 비견은 애초에 딱 봤을 때부터 그런 게 좀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친한 사람하고 안 친한 사람을 나눠요. 겁재는 다 친해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봐도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게 겁재다. 비견은 나랑 뭔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로는 최고다. 학창 시절이 제일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10대 때 친구 관계가 제일 소중할 때가 10대거든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친구가 없으면 힘들어지고 10대 인생 자체가 우리가 20, 30대에는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10대 때는 돈보다는 친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런 편재를 봤기 때문에 같이 몰려다니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형태가 됩니다. 20, 30대가 돼도 무리를 지어 다녀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자,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어때요? 편재에 대한 감각이 좀 커져 있죠. 일반적인 것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은 안 한다. 때려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편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얘는 통찰을 한다면서요.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일에. 그러면은 대부분 경영이고요. 감찰 업무에도 잘 맞고요. 외교라던가 무역에도 잘 맞아요. 이런 코드로 다 연결이 돼요. 영업 쪽으로도 맞습니다.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편재, 비견 봤잖아요, 비견.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비겁을 본 편재들은요.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 쪽으로 결정해서 가면 돼요. 저는 이제 편재가 격으로 서 있거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경영 쪽에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영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관사를 보느냐 식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달라지고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쪽 학과가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거는 유통이 아니라 무역이라고 했잖아요. 유통하고 무역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세계를 상대하잖아요.
외국을 상대하잖아요, 무역은. 그래서 편제 성향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유통을 외국하고도 연결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편제가 있어야 스케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스케일. 왜 그러냐면 편제는 확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편제를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제는 수렴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이는 힘. 그럼 이제 딱 보이죠? 돈의 흐름이. 정제는 안으로 이렇게 저축하는 힘으로 연결돼 있는 거고 편제는 내보내는 힘으로, 쓰는 힘으로 오히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편제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쓰니까. 예, 네, 쓰니까. 그 카드값 날라오면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많이 썼다고?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산 게 없는데 이러고 하나하나 보면은 막 치킨 10마리나 먹었어? 막 이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편제는 스케일이 있다. 스케일 있고 크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역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형태의 구성이 됩니다. 자, 편제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극대화되고 잘 활용하는 방법 때문에 겁제와 비견을 먼저 한 거예요. 네, 겁제와 같이 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투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주식 투자 같은 거, 사실은 돈을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 뭐 가져가고 누가 손해보느냐의 게임이에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팔고 누구는 뭐 손해보면서 팔고 남의, 그러니까 돈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제에 비겁이 있어야 그런 거, 그러니까 결과적인 수익에 너무 목매지 않으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식이 사실 잘 맞진 않아요. 왜? 손해보면 잠 못 자요. 정제들은. 스트레스도 무지하게 많이 받고요. 편제들은 손해봐도, 아이, 뭐, 볼 수 있지. 되게 쿨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쿨내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제예요. 남자든 여자든 편제가 있어요. 쿨해요, 사람이. 정제들은 절대 쿨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막 선물 마음먹고 이제 큰 비싼 선물 해주고 막 아까워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게 이제 정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자가 정제가 있으면 쫑스럽다, 쪼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편제가 있으면 통이 크고 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한테는 웬만하면 정제 있는 남자는 웬만하면 편제 있는 남자 만나라고 해요. 저는. 예, 쿨한 남자 만나라고. 돈 잘 쓰는 남자 만나라고 합니다. 편제가 상관을 봤어요. 물론 상관이 편제를 본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만 보시면 돼요. 상관이 중심인 사람들은 순서가 상관이 먼저니까 상관을 뭘 하다 보니까 편제라는 걸 만났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진 거예요. 이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졌다. 소개를 받아서 몇 번 만났는데 좋아지더라. 상관이 먼저인 경우에 그렇고요. 편제는 그게 아니에요. 편제는 그게 아닙니다. 같은 상관 편제라도요, 상관 중심인 사람들은 일단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편제가 중심이면요, 겪기도 전부터 알아요. 대충 뭐냐면은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만나기로 하고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끝났네. 걸어오는 것만 봐도 딱 얘다. 편제가 중심이면 그럴 수 있어요. 상관들은 얘기 좀 해보고 겪어보고 해야 확 꽂히는 거고요. 여기는 먼저 그게 봤을 때 바로 이렇게 꽂힌다고 보시면 돼요. 실루엣만 보고도 막 끝나 있어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편제는 항상 활용할 만한 재다, 할 만한 것들, 이게 편제예요. 가만히 놀리질 않는다.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빈 공간을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꾸며야 돼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안 만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편제들은 무조건 만나가지고 놀아야 돼요. 네, 상관은 이것을 활용 방법하는 방법이에요. 활용하는 방법이다. 식신상관은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편제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내 만족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맞춤으로 재미있게 해버리니까. 나한테 맞춰서 상관은 쟤에 맞춰요. 맞추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들은 데이트할 때 어디 가자 얘기를 안 해요.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편제가 있으면은 쟤까지 봤으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만족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편제인데 같이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은 만족도가 커지겠다. 커지겠다. 꾸준히 유지되는지 아닌지는 그 사주의 비겁이 힘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얼마만큼 생설이 잘 되는지도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자한테 맞추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편제를 본 사람들은
타자한테 맞추는 거고 1대1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 속였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게 상관 편제예요. 그 분위기에 맞추는 힘이 있어요. 분위기를 띄우는 힘도 있어요. 편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띄워요.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흥부자예요. 흥부자. 흥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제가 즐긴다면서요. 그러면은 상관을 봤다는 거는 뭐 제가 이제 생설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상관이 이 편제를 지원해요. 지원사격합니다. 그러면은 즐기는 에너지를 지원사격을 하니까 얘가 점점 커지죠. 그럼 흥이 넘치고 그 흥 때문에 사람들이 또 참여가 되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거의 분위기 메이커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일을 즐기는 에너지도 극대화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친지 아닌지만 좀 조심해서 관찰하시면 돼요. 지나친지 아닌지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면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바람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치는 형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딱 내가 쓸 에너지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되면 딱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쉴 틈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계속 나오라 그래 막. 남녀 상관없이 다 그렇게 보세요. 근데 제가 굳이 남자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통상적으로 어쨌든 여자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그게 통용이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명에서는 관이 남자가 되죠. 보통은 보통 이런 사주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남자 같아요. 내가 남자 같아요. 그래서 사주 보면은 바뀐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오히려 남자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고요. 네, 바뀐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명에서 이런 구조다. 편제는 적극성이 있어요. 정제는 여명이 소극이에요. 소극적. 근데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여우라고 하고요. 여기는 곰이라 그래요. 곰과 여우다. 정제는 시켜야 한다. 편제는 알아서 한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동적인 에너지가 커요.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크다고요. 편제들이 재미가 없으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거 없냐?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늘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적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요. 꽂히면은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재에 맞춰져 있고 대부분 이제 즐기는 쪽으로 강해져 있습니다. 식신하고 다른 건요. 식신은 처음부터 즐기는 쪽으로 가지지 않아요. 여기는 안정이 우선이에요. 식신이니까 일간이 편안해져야 돼요. 근데 상관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즐기고 놀러 다니는 쪽, 레저, 스포츠 이런 거에 잘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적 성향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여가, 놀이, 레저, 스포츠 이런 즐기는 활동적인 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기에 좋고 일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면은 잘 맞는다. 여행 가이드 같은 걸 해도 잘 맞고요. 여행지, 휴양지 같은 곳을 일하는 것도 잘 맞고요. 뭐 거기서 파티 플래너 같은 거 있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기획하고 주최하고 이런 쪽으로 잘 맞고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무한 확장하는 힘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힘이 있어요. 뭐가 안 돼요? 네, 대책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제가 감당이 안 되고 일간이 극신약하고 막 이러면은 감당 안 되는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만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일을 대책 없이 벌리지만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감당이 되면 당연히 건실한 사업도 운영하고 부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다 빚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사주 보면은 감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가 보여요. 그러면은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말은 듣지 않겠지만 안 들어요. 여기는 겪어봐야 알고요. 겪고 나서도 잘 몰라요. 겪고 나서 또 해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운이 좋지 않으면은 좀 풍파가 예고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마인드는 뭐 아주 스케일은 아주 크고요. 뭐든지 될 것처럼 최고로 좋은 거는 장점은 초긍정 에너지가 있어요. 완전 우리가 얘기하는 초긍정 에너지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될 거다. 막 편제니까 뭐예요? 막연하잖아요. 잘 될 거야. 허풍도 있죠. 당연히 허세도 있고. 정제는요.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요, 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긍정적이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얘기해줘요. 여기서, 아,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러는 게 이제 편제예요. 제가 편제를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과시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과시, 부풀리는 에너지, 허세. 요만한 것을 1을 가지고 100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앉는 것도 부풀려서 앉겠죠.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허세 없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조그만 허세라도 분명히 있다고.
저도 20대 초반에는 술 먹는 걸 허세 부리고 그랬어요. 다 이긴다고, 다 덤비라고. 그 허세잖아요, 사실은. 그거 해봤자 뭐가 좋냐고.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혀 끌끌 차면서 쳐다보죠, 이제. 저게 뭐가 자랑이라고. 보통 많이 가진 허세가 그런 술, 뭐, 게임, 이런 것들. 남자들 사이에서 또 게임 못한다 그러면 또 화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변에. 근데 상관을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세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연애할 때는 좋다. 결혼으로는 글쎄요. 연애로는 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돈도 잘 쓴다. 편제가 돈을 안 쓴다는 거 뭐라고요? 아까우면 안 쓴다고. 아까우면 10원도 안 쓴다니까요. 정말 10원도 안 써요. 그러면은 편제가 돈을 좀 아끼는 것 같다. 이러면은 아 마음이 떠났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하셔요. 진짜 확실하게 떠난 거예요. 그거는 정제는 마음이 떠나도 써요. 정제는 쓴다고요. 아까워도 써요. 일단 여자친구랑 이유 때문이라도 써요. 명분만 있으면 쓴다고. 근데 편제는 바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애하기엔 좋지만은 결혼하기엔 안 좋은 남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일을 할 때는 그런 놀고 즐기고 취미라던가 이런 분야에 적합하다. 근데 이제 그 확장하는 힘도 대단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대로는 아주 좋다. 그래서 오너 성향이 있다. 사업을 경영하는 오너 성향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감당만 된다면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근데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럴 때는 이제 다 미지로 돌아오고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요. 내부 상황을 잘 몰라요. 밖으로 확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그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몰라요. 퀄리티 관리가 안 돼요. 여기는 외형만 키우는 형태라서요. 내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내부를 감당해 줄 만한 좋은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만 만난다면 뭐 일사천리입니다. 관을 만나게 되면 브랜드화가 되고요.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 때는 이 사람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쿨하게 돈도 빌려주고 에너지도 줘요. 긍정 에너지. 잘 될 거야.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죠. 좀만 쉴까요? 저번 주에는 저거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근데 이제 스트리밍에서 남아있잖아요.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편집. 화질이 지상에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쓰는 사람들은 다 동영상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네, 오프라인으로. 상관 편제를 얘기하면서 바람둥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빅업이 있어야지 확실한 거고요. 빅업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단정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빅업이 과하고 약간 습하고 사주가 한난 조습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주 볼 때 가장 큰 배경에 놓이는 건 한난 조습이에요. 한난 조습. 그 한난 조습을 봐야 이게 진짜 이 편제가 노는 편제인지 단정한 편제인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재를 돈이라고 하지만 좀 습한 구조에서 생산력이 좋아야 돈인 거고요. 그게 조한 경우에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구조로 전향되어 있으면 그 재는 수행하는 재에 가까워요. 돈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수행하고 통찰하고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철학하는 그런 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나중에 오행하고 한난조습을 볼 때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상관 편제지만은 빅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만 보세요. 편제가 빅업을 봐야 극대화된다니까요. 빅업 없는 편제는 빅업 없는 편제는 일단은 재를 활용하는데 빅업을 못 끌어들였으니까 투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빅업을 봐야 돼요. 편제를 확실하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하지만 있는 걸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요. 자, 편제라는 공간을 식신으로 활용하고 있죠. 대체로 식상이 편제를 보면요. 개인적인 욕구를 발동하는 장치 같은 거예요. 식상이. 식상은 개인적 욕구. 편제는 그 욕구에 대한 대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상관을 봤을 때 그걸 훨씬 더 크게 쓰고요. 식신을 봐도 그런 감각을 일정 부분 가져요. 그림 잘 그리려면 식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음악 잘하려면 식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편제를 본 경우에는 뭐 무용 같은 거, 발레 같은 거 다 편제가 식상을 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술 해야겠네라고 이제 얘기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관이 발달한 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얘는 안정이 우선해요. 식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안정이에요. 주거 안정, 정신 안정, 식욕, 먹는 거, 수면, 자는 거 기본적인 모든 욕구를 안정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식신이에요. 식신은 불안한 거를 못 견딥니다. 불안하면 미쳐요, 막 사람이. 자, 근데 식신이 편제를 봤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안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식신이 편제를 본 경우에는 대부분 활동인데 이게
두 가지로 갈려요. 정신적인 활동이랑 현실적인 활동으로 갈립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정신을 안정하기 위한, 사실 이 공부도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주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정신적인 안정 욕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가 있으면은 사실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여기가 할 일이 많죠. 여기는 당연히 돈 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해서 돈을 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이 둘은 딱 이분법처럼 나누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몇 대 몇이라고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오로지 돈만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돈 플러스 정신적인 욕구까지 포함되어 있던 모든 직업이 그렇다. 비중이 중요할 뿐이에요. 이러한 비중은 한난주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러면은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안정이 됐을 때가 문제라고요. 안정이 되면은 확 변질돼 버리잖아요. 다른 것을 찾아 떠나잖아요. 이런 사주를 보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안정이 되면 뭘 한다고요? 네, 딴 거 한다고요. 여기는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긍정적이면요, 직업을 안정해 놓고 대부분 취미하는 걸로 연결, 취미를 직업화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취미생활로 하던 것들을, 그게 이제 커지는 거죠, 내 인생에서 비중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보면 되고요. 당연히 이런 구조는 아주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요. 그게 최고 장점이에요. 그래서 안에 쌓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밉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안 밉게 잘 얘기를 해요. 이쁘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에서 터지죠. 표현을 안 하면 안에서 터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놓고 마지막에 이제 며칠 지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표현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죠. 표현을 안 하고 쌓아두면요, 암 걸려요. 진짜로 암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암 걸릴 것 같다고 하는 게 진짜로 걸리는, 그 안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적체돼서 그게 이제 안으로 쌓여서 안에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지. 안에서 터지니까 참지 마세요. 표현해야 돼요. 발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발산할 수 없다면 소리라도 질러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노래방 가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된다. 운동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중요하고, 식신이 편제를 받다는 건요, 자기가 발산하고 싶은 대로 발산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는 참고 견디는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고요.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신 편제가 돼 있으면은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누구를 공격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신 편제는 안정이 된 상황이냐 아니냐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보통 안정되고 딴 거 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 행복한 사주예요. 당연히 이제 그 이런 감각을 살려가지고 직업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직업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뭐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잘하는 게 있고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좋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억부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워지네. 입문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 중심으로 보는 게 억부예요. 일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여기는 월이거든요. 여기 환경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게 격이에요. 그러면 직업이 환경 중심으로 결정되는 게 있고, 나의 개인 중심으로 결정된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중에 좀 입문 끝나고 디테일한 이제 중수 이상 레벨 가면 이런 걸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직업을 볼 때 이거를 나눠놓고 결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 적성 검사를 했더니 이걸 하래. 그래서 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적성을 본다는 건 억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억부. 일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진로를 보겠다는 것은, 진로는 격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 중심으로 직업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고, 격이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람이 있다. 예술계통은 대체적으로 다 적성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라고요. 근데 환경이, 주변이 그렇게 그 직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주변 환경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좋든 싫든 그걸 해야 직업으로 승화가 될 수 있다. 내가 그걸 오래 할 수 있다. 직업은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난 직장 다닐 사람이 아닌데 다녀야 되거든.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직장 때려치고 딴 거 하면 더 잘 될 사람인데 그렇게 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운이 잘 들어오면은 벗어나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 식신하고 편제.
편제가 만약에 격이잖아요.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편제 식신이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편제가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월이든지 일이든지 월간이든지. 그리고 식신은 뭐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직업화 할 수 있고요. 오래 할 수도 있죠.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게 직업화가 된다고요. 보통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서 좋아하는 것 따로 직업 따로예요. 대체적으로 직업 따로 좋아하는 것 따로라면 차라리 괜찮아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의 적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냥 오로지 일만 하고 기계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최상으로 갈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다. 그리고 편제는 대체로 그 즐길 줄 안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쓸 때는 쓴다는 소리거든요.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정제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돈 아까워서 안 해요. 여행 가면 되잖아요. 돈 아까워서 안 가고 실제로 가도 별로 즐기지도 못하고 재미도 별로 못 느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지수는 일정 부분 보장돼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식신 지나치게 제중심으로 식신을 설기가 심한 뭐 오행을 보면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정신적 체력이 부족해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재밌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지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어요. 설기가 심하면 그런 사람들은 힘들다는 소리를 해요. 처음엔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좀 복잡한 경우니까요. 단순히 그냥 해서 보세요. 넌 행복지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는. 재밌는 걸 재밌게 느껴야지.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거 먹어도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식신이 감각으로는 미각하고 연결돼 있어요. 후각. 그 예전에 제가 논문으로 나온 걸 봤는데, TV에서인가 논문에서인가 하여튼 봤는데,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연애를 잘한대요. 이거예요, 이거. 식신. 후각이 발달한 사람들이 연애를 왜 잘해? 식신. 표현하는 거잖아요. 애정 표현을 잘한다는 소리거든요, 식신들이. 그럼 무식상들은 애정 표현 못하는 거냐고. 못하는 거 맞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편지라도 써야 돼. 그런 사람들. 편지, 글은 잘 쓰거든요. 무식상들은 글은 잘 써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 잘하니까 연애 잘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렇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성격적으로도 뭐 스트레스 잘 안 받죠? 잘 안 받는 유형이고요. 뭐 사람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유가 있고요. 나만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여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딱 가면은 뭔가 한량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니다. 정인보다 정관을 먼저 하죠. 네. 자, 여기서 정관은 사회예요. 조직이고요. 뭐 이게 조직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은 조직이에요. 조직이기 때문에 각자 부여받은 역할을 해야 돼요. 애들은 공부해야 되죠. 아빠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해줘야 되죠. 엄마는 이런 얘기 하면 요즘 위험해. 프레임 막 이렇게 만든다고 위험해. 그냥 요즘에 맞벌이니까 둘 다 돈 벌고 가정 관리해야 되고 문제 같이 해결해야죠.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애들은 공부해야죠. 예, 공부해야지. 학생이 그거니까. 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예전에는 효도 강조했는데 요즘에 효도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대가. 근데 어쨌든 효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거예요. 정관이 있다는 건 그런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마인드. 가족은 그런 거다. 그래서 애인일 때는 사실 별 그런 게 없었는데 결혼하면은 요구하게 돼요, 서로. 역할을. 조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결혼을 잘하냐?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도 잘한다. 주식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라고요. 여명에선 남자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남자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다 관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무리지어 있잖아요. 거기도 조직이에요. 거기도 관이에요. 그럼 이게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편제가 정관을 보면은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재생관이라고 해요. 정제든 편제든 제가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을 보면 용어는 재생관이라고 해서요. 제가 관을 생한다. 오행으로 얘기하자면은 목이 화를 보면은 목생화라고 하죠. 수가 목을 보면은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당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화는 불이니까 나무 뗄감 떼어서 불을 살리네. 목은 뭐예요? 나무니까 수생목 하면 수의 양분이 나무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목이라면 수는 음식 같은 거예요. 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태아는 이게 아기라면 이거는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 모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행의 생극이 있는데, 제가 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현실 참여가 뛰어나다. 적극적이에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요. 히키코모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방구석 페인이 될 수가 없다고. 집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적극적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정제가 정관을 보면요.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정제들은 보통 정제만 딱 온전하게 있다 이러면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정치보다 내가 사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편제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사회 현실 참여가 적극적이니까 편제는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에. 편제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본 경우는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가서 뭐 활동하는 걸 좋아하겠죠.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관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욕도 뛰어나다. 여기는 출세지향입니다. 출세지향, 성공지향.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욕이 가장 큰 사주 중에 하나예요. 명예욕만 있겠어요? 재물욕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는 사회적인 성공을 욕망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욕망해요. 그래서 그냥 편제가 좀 있고 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나와있으면요. 어우,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하네 이러면은 깜짝 놀래요.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나간다 소리 듣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업은 뭐가 잘 맞겠어요? 직업은 조직생활은 다 잘 맞아요. 근데 정관이니까 보통 공직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공직은 한계가 확실하잖아요. 연차 반드시 채워야 되고 뭐 이렇게 특징 같은 것도 많지도 않고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공직이 잘 어울리긴 하나 사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업인데 어디로 대체로 가겠어요? 대기업으로 많이 가죠. 대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데도 갈 수 있어요. 왜? 빨리 임원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성장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대기업 들어간 거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빠르게 성공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정관은 어쨌든 봤기 때문에요. 그래도 안정적인 형태예요. 큰 모험은 하지 않습니다. 정석적인 루트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구성만 좋으면 판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빠르잖아요. 성공이.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약간 수직 관계로 바라봐요. 나보다 위, 나보다 아래. 수평 관계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뉴스에 막 갑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성향은 그런 성향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관이 깨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되다가 많은 사람들. 재생관이 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도 이상하게 약하게 돼 있고 쟁관도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보상받은 그 약해진 관을 보상받기 위해서 네가 나를 모셔야지 약간 이렇게 하대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주차장에서 갑질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편제 정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에요, 관을 만드는 거에. 정관만 있고 편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편제가 가장 적극적인 욕구를 가져요. 정제보다 훨씬 강해요, 그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정도 돼야 직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에요. 그냥 직장인이 아니에요. 빠르게 승진하고요. 이 사람들이 승진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줄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관이 발달해야 윗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줄 잘못 써면 어떻게 돼요? 나가리 되잖아요. 그 미생 보셨어요? 미생? 그 장그레 때문에 그 반이 다 날라갔잖아. 관이 있으면요 줄 잘 서요. 관이 있어야 윗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고요. 그래서 편제 정관이 적극적이라면서요 뭐를 잘하겠어요? 아, 그 좌부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막 부장님이 산 한번 갈까? 이러면 아우 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편제들이 하는 거예요. 정제들은 조용하게 따라가요. 편제는 적극적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승진시켜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의 그 권력을 얻으니까. 결국에 권력은 제가 따라와야 돼요. 쟤는 부하예요, 부하. 여기는 상사고요. 정관인데 쟤가 없으면은 내가 막 부장인데도 조직이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무제관들은 조직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강한 정관은 조직 부하 직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내가 내 말 한마디 움직이는 조직원이 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은 쟤예요. 관의 핵심은 쟤가 있어야 권력적인 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쟤가 없는 관은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직원 한 명.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없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재생관이 잘 돼 있다는 건요. 내 말 한마디 움직여진 사람들이 꽤 많다. 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성공지향적이고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거는 정관 얘기할 때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연애로는 아주 교과서적인 연애를 합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00일 챙겨주고, 뭐, 프로포즈 하는 제대로 해요. 근사한 곳에서 이벤트 열어가지고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호텔에서 일반 막 소규모 액장 이런 데서 안 한다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어떻게 소규모 하겠냐고요. 호텔에서 아는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줄에도 좀 이름 있는 사람한테 하고 초대 가수 불러가지고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한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연애는 사실 모난 데가 연애는 그냥 식상하고 인성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석적인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혼 생활에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 생활에 잘 맞는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는 정도예요. 결혼 이후에 부인과 소통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매력 있어 하는 유형들이 대부분 빅업이 강한 사람들이 좋아해요. 빅업이 많은 사람들이 재관들이랑 잘 맞아요. 왜? 결핍돼 있으니까. 빅업이 많으면 쟁재하고 쟁관하거든요. 빅업이 뭐 일지에 빅업이 있다거나 내사주에 빅업이 많으면은 재관이 결핍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혼하고 싶어 해요. 딱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역할 충실하고 모난 데 없고 성실하고 그런 거에 끌린다는 거예요. 단정하고. 그래서 뭐 직장인으로서 능력도 잘 발휘하고요. 직장인으로 능력 잘 발휘하고 뭐 결혼하기에도 좋은 유형이다. 남녀 공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애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결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나다 보면 믿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야망이 있잖아요. 편제는 야망이에요. 스케일 있다고요. 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배우자를 볼 때 배우자가 그 정도의 서포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명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게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남자가 나한테 외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조를 해도 될 정도의 스케일이 있는 사람인지 남자의 야망을 본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내가 야망이 있어서 남자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정관은 그래도 괜찮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가려고 해요. 공식 루트가 있잖아요. 근데 평관을 보면은 굉장히 무모해지거든요. 재생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생관이기도 해요. 하지만 평관을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은 죽일 살을 써서요. 일간을 죽인다라는 소리예요. 일간만 죽이겠어요. 살기가 있어요. 눈빛에. 눈빛에 살기가 있어서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 평관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셔야 되는 게 일간을 보셔야 돼요.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야 됩니다. 강해서 이걸 감당한다. 좋죠. 약해서 감당하지 못한다. 살기가 아니라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으로 끝나요. 이렇게 했으면 스케일, 뭐 야망 이게 아니라 욕심으로 끝나요. 욕심.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 강하면은요 충분히 감당하니까 야망이 되고요. 이루어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건 뭐 나중에 오행 배우면서 더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마인드는 정관하고 비슷해요. 근데 살을 봤잖아요. 무모하다고요. 무모하다, 목숨 건다. 편제가 정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요. 정관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목숨 걸고 같이 목숨을 걸죠.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승진하는데 속도가 빠르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발탁이 돼야 됩니다. 발탁이 되는 직군들이 있다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발탁됐잖아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냐고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봤자 가봤자 이 밑에 발탁된 사람 밑으로 가야 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전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이 오래 해서 행정 쪽으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투표로 해가지고 시장을 앉혀놓고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돼요. 참 이상해요. 근데 이거라고요. 발탁되는 자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나 권력하고 연관이 돼요. 이런 쪽의 욕망이 어마어마하고요. 당연히 발탁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일반적인 형태로 가지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루트로 가지지 않고요. 빠른 길로 갑니다. 지름길로 가요. 대신에 지름길로 가면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이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추락도 되죠. 그래서 보통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털리냐면 청문회에서 털려요. 이런 데서 털리고 그 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을 못하면. 감당하면은 그거 다 거치고 이제 장관 되는 거예요. 이제 장관도 되고 시장도 되고. 살을 봐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모험을 하죠. 무모하게.
목숨 걸고. 그래서 평가를 보면요, 대체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왜 눈빛에 살기가 있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동기어진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마인드가 그래요.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직군에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뭘 정관이나 비슷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 더 빠른 곳으로 찾아가요. 이런 편제 성향들은. 빨리 될 수 있는 곳. 그래서 보통은 그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정형화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보다는 그 스타트업이라던가 초창기에 있다던가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기여해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든 일도 마다 하지 않아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 장점이에요. 몸을 안 사려요. 좀 다쳐도 되지. 그런 마인드로 갑니다. 군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군인이 아주 잘 어울리죠. 살직이니까. 군인, 검찰 이런 쪽이 잘 맞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검사도 뭐 큰 사건 하나 맡아서 제대로 하면 스타 검사 돼가지고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 쪽이 잘 맞겠죠. 이게 아주 지대합니다. 이게. 이걸 지금 제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정관의 권력과 편관의 권력은 발현되는 형태가 좀 틀려요. 편관은 바로 그 즉시 움직이는 권력이에요. 위에 결재가 필요가 없다. 내가 독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고요. 정관은 독단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승인을 다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권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잘 맞죠. 군대에서는 상부에 보고할 필요 없이 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맞습니다. 연애도 정관이랑 뭐 연애 결혼도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살을 봤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하려고 하는 형태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조절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인성만 하면 되죠? 빠르게. 현재가 정인을 받습니다. 이거를 재극인이라고 하죠. 재극인 된 사주는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요. 왜 긍정적이느냐. 나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했잖아요. 조율을 했잖아요. 인성 중심이면, 제가 없는 인성들은 내 생각으로 다 될 것처럼 알잖아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제 중심인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만 따지고 그런 무형의 가치는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사주를 공부할 때는 이게 재극인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학문과 우리에겐 술업,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라던가 이런 현실 검증, 학문과 그 현실 사이에서 밸런스가 잘 맞다는 거예요. 재극인이 돼 있으면. 정인만 있으면 학문 중심이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을 해요? 상관만 있으면 이혼한다, 남편 보고 없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진 거지, 그건 진짜로.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제가 없으면 돈 보고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죄인데 부자 보면 무슨 말 하려고, 도대체.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들은, 뭐겠어요. 학문적인 깊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쫓고 있지만은, 돈 쫓으면 위험한 사람이잖아. 아, 근데 잘 된다고 막 칭찬할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맞춰가지고 상담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밸런스가. 그래야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편제는 뭐예요? 이거는 통찰이죠. 찰력이고 현실적인 재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이죠. 활용제예요. 정제는 활용이 안 돼요. 정제는 활용이 잘 안 돼요. 무조건 축적이라고요. 정제들은 돈 쓰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잔고가 떨어지면은 막 가슴이 아파합니다. 정말로. 편제들은 쿨하게 그냥 쓰고 당연하게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활용제가 정인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서로 활용하는 거라고요. 문서, 서류, 부동, 동산하고 대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편제가 정인을 본 명들은요, 교환이 잘 일어나요. 문서 교환이 잘 일어나요. 잘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라고 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투자가 돼요. 편제가 겁제를 보면 뭐라고요? 투기라고요. 그거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데 여기는 나름 안정돼 있어요.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유형이에요. 물론 재와 인성의 강약이 얼마나 조절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파는 걸 잘한다, 사는 걸 잘한다, 이득이 많이 난다, 적게 난다, 손해를 보는 교환을 한다, 이런 게 오갈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잘 교환을 해낸다. 합리적으로. 정인이니까 확실하게 검증해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인들의 최고 장점은요, 절대로 쏙 빠져가지고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요. 편인은요, 쏙 빠져서 그르치죠. 일을 딱 들어보고 너무 맞는 말 같으면요, 의심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신봉해버려요. 그냥 맹신합니다. 편제들은. 근데 이제 정인들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모든 걸 종합해서 안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거든요. 공부해서 재를 다루겠다. 무슨 공부를 한 거예요? 편제에 대한 공부한 거예요. 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세계의 흐름, 정치 이런 걸 공부한 것도 되겠죠. 경제의 흐름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부동산 흐름
여기 편제는요, 흐름을 파악하려고 해요.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편제고요. 정제는 흐름보다는 수치 중심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수치 중심.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고, 아, 어떻게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통찰적 시각은 편제가 월등하게 뛰어나요. 정제는 부분적인 것만 보이거든요. 전체를 다 한 번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 지금 부동산 유튜버 많잖아요. 그 유튜버들 사주에 이런 게 좀 돼 있으면, 아, 나는 합리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인들은요, 너무 비약을 해요. 한 부분을. 그래서 좀 과장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걸 축소하기도 하고 해서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편인들은. 그래서 정인이 그런 정보는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업도 어떤 걸 하겠어요? 이런 쪽에 잘 맞는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쪽에 가깝죠. 이게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선생님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편제는 정보예요, 정보. 근데 이게 이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정보 같은 거예요. 비밀 정보가 아니라. 정제가 있어야 기밀 정보 같은 게 되는 거고요. 편제는 누구나 알았으면 좋겠다. 공포하는 거예요. 한글은 누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편제라고요. 그래서 편제들이 가십에 밝아요, 되게. 가십에 관심이 많고 그걸 이제 즐기죠. 그런 편제들이 그런 걸 하고 정제들은 뭐 연예인 얘기 뭐 이런 가십거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저런 거에 관심 가진지 모르겠네. 이러는 게 정제들이에요. 편제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지대해요.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막 이런 거에도 관심 많고 그런 걸로 이제 안주거리 삼아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 편제가 있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뭐 이렇게 성공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편제가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알아서 소문 내줘요 그러면은. 정보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구나. 어쨌든 해서 직업으로 갈 때는요. 당연히 이제 편제를 학문으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더라도요. 그런 내부 정보를 관리하는 직업군에 잘 맞아요. 보통은 재를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계나 세무 파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성으로 검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 경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내부 경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업은 완성이 되어 있지만 직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개인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식상을 보면 개인업으로 가게 되고요. 관을 보면은 조직이라는 직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식상을 보는지 관을 보는지 보시고요. 둘 다 없으면은 전업 투자자도 가능해요. 둘 다 없으면은. 직업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하고 관을 보는 경우를 보시고요. 연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왜냐면은 이렇게 재극인이 된 명들의 특징이 결혼조차도 돈으로 봐요.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관점에서 출발한다고요. 이런 시각이면 그거죠. 결혼해서 좋을 게 없어. 오히려 혼자 벌고 혼자 쓰면 내가 다 쓸 수 있는데 결혼하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그 상황이 감당이 되면 하려고 하겠죠. 연애는 충분히 합니다. 연애는 충분히 하고 편제니까 뭐예요? 같이 함께 하는 게 잘 돼 있죠. 편제가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같이 가야 되고요. 이 함께 장거리를 제일 못하는 게 편제예요. 장거리.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코드, 뭐 여행 코드라든가 유머 코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편제인데 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합리적인 연애를 한다. 재극인 때문에 합리적인 연애를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편제는 그 쪼금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쿨한 연애를 하겠죠, 당연히. 잘해주고 헤어질 때 뒤끝없는 깔끔한 연애를 합니다. 표현을 잘하고 안 하고는 식상하고 인성을 보시라고요. 인성이 그래도 표현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의 표현을 끌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성은 상대방의 표현을 끌어낸다, 요구한다. 식상은 내가 알아서 좋다고 얘기를 한다. 보통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이 강한 경우에는 대접받는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뭔가 그 고민 상담을 할 때 좋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기 때문에요. 상황에 맞는 조언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는 것들을 다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요. 정확하게 봐요. 몇 마디 말만 가지고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잘잘못을 파악을 해줘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언자 역할을 하기에 좋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상하고 관을 보는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조금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죠. 왜 조심해야 될까요? 네, 치우친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치우친 거. 편인이 여기는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요. 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갈 수 있어요. 판단이라던가 판단 능력이 완전히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극인이 돼 있으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재극인이 되면 편재 정의 뭐 정재 정의 다 떠나서 재극인만 돼 있으면은 굉장히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알아요. 나보다 더 합리적인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정확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내린 결론이야 라고 하는데 편인으로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편인들 얘기는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식대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이 저예요. 편재 편인. 믿지 말라고 얘기 왜 하겠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가 나중에 신유대원 들어오면 그때 정인 들어오니까 그때는 확실히 객관화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제 모든 강의는 다 극단으로 치우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해.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가운데를 끌고 오는 건 여러분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재라는 현상을요,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판단이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고요. 틀릴 때는 확실하게 틀리게 돼요. 극과 극이에요. 맞고 안 맞고도. 편의는 빨라요. 현재는 빠르고 얘는 전체를 보죠. 그러면 전체를 빠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자마자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자마자 판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그런 것들. 지금 당장 즉시 답이 필요한 거에는 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뭐 정확도는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정의는 좀 느려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전체를 파악하는 구조가 좀 느리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도는 높아져 있죠. 그런 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인들은 제발 그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볼 때요. 치우친 거를 보시면 안 된다. 편인들이 너무 치우친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반대쪽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게 편인들하고 정치 얘기를 싸우잖아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 말을. 내가 좌고 얘가 우예요. 서로 편인이잖아요? 합의점이 안 찾아져요. 싸우다가 주먹 다짐도 하고. 정인이 있어야 받아들인다고요. 편인들은요, 자기랑 반대되는 얘기 하면 빡쳐요. 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인들은 화가 없어요, 그렇게. 최고, 그러니까 정인들 보면은 참 이렇게 인자해요. 정인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인자해지고 인품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화를 안 내요. 다 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성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인이 있는 분들한테 가시라. 편인들은 너무 치우쳐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테크를 한다던가 재를 다루는 능력으로는 조금 치우쳐진 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인으로 되어 있으면 문서교환이 잘 일어나는 건데 여기는 문서교환이 어떻게 돼요? 사기로 연결되죠. 사기당할 그런 인자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어요. 사기 당하기 좋다. 사기는 당하는 사람만 당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 한쪽 말만 듣냐고. 반대 하지 말한 사람 얘기는 왜 안 듣냐고 도대체. 자기는 막 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십성이라는 게요, 결국에. 이거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주에 식신생재가 돼 있으면 나는 여자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식신생재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오행 따라서. 식신은 저 멀리 있고 제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 행동은 내 방식대로 내가 테두리 정해놓고 내가 박스 쳐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받았다고 생각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십성 오행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편지 편의는 사기당할 일이 있겠다. 보이스피싱 조심해라. 여기는 이제 공문 같은 거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그냥 안 하거든요. 진짜로 그 검찰청 직인 찍어서 사기쳐요. 거기 그 최근에 제가 그 다큐 봤는데 자기가 공무원이래. 공무원이 공문을 받았으니까 안 나가겠냐고요, 그게. 거기 또 검찰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직인 찍혀 있고. 근데 피싱 조직이 그렇게 해서 해요. 당하죠. 정인이면요,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정인들은 웬만해서 잘 안 당하는데, 또 잘 당하는 정인이 있기도 해요, 또. 경험 없는 정인들은 잘 당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거, 문서이지만은 문서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조금만 고치면은 인생이 더 윤택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집이 센 사주예요. 고집 세고 귀 얇은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고집 세고 귀 얇다. 귀가 얇은데 고집이 세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걸 왜 들어가지고 고집으로 만드냐고. 쏙 들어가지고 고집이 돼요, 그게. 종교에 빠지기도 쉽죠. 신천지 같은 거에. 그런 거 조심하면 되고요. 연애도 당연히 풍파가 예고되어 있는 연애를 합니다. 어쨌든 인성이니까 인성 중심으로 보면 돼요. 정인들은 대체로 풍파가 많이 없어요. 편인들이 풍파가 많아요, 연애는. 드라마 혼자 찍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주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쟤를.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차라리 식상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식상도 없고 이러면은 상대방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서 다 생각해가지고 연애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뒤로 갈수록 별로 안 좋은 연애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겁이나 식상이 어느 정도 배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은 대체로 전문직이라던가 특수직군에 가게 됩니다. 강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강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문화됐기 때문에, 특수한 거에 전문화됐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광범위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만 깊게 다룬다는 소리예요. 모든 학문 중에서 뭐 수학만 파고들었다. 수학 중에서도 뭐 어떤 특정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등수학만 파고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기하학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특수성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교육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학교 교육은 국영수를 잘하는 거잖아요. 국영수와 사탐, 과탐을 잘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안 맞다고요. 부문화되고요. 특화돼요. 특화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또 좋기도 하죠. 그래서 쟤를 더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되니까. 자, 뭐 안 한 거 없죠, 이제 편제에 대해서. 그래서 편제를 정리하자면요.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공용제다. 우리 모두의 것, 내 것이야.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게 잘 되어 있다. 편제들이 입이 싼 이유는 그냥 공유하는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가십에도 밝게 되고요. 그리고 확장, 무한 확장하고 또 허세 이런 걸로 연계되니까 남성 호르몬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모험이나 스릴을 즐긴다. 결과가 안 좋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저지른다. 그래서 바람이 되는 거예요. 정제들은 잘 안 돼요. 왜?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니까 바람 안 피죠. 참죠. 그렇다고 편제가 다 바람 피는 건 아니에요. 건전한 편제들은요, 다른 쪽으로 잘 해소해냅니다. 이래서 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정관으로.